마치 목말랐는데 얼마니? 쿠키 하나에 100원, 아이스티 한 잔에 10,000원이요. 뭐? 10,000원? 1,000원 아니고? 네, 10,000원이요. 드실래요? 얘야, 네가 어려서 뭘 좀 모르나 본데 가격은 사람들이 살만한 값으로 매겨야지. 그래도 10,000원이요. 넌 장사의 장자도 모르는구나. 네 쿠키는 너무 싸서 적자를 볼 거고 그 아이스티는 아무도 안 살걸? 여기서 10분만 가면 카페가 있는데 거기 3,000원이야. 근데 여기서 누가 이걸 사 마시겠니? 그래도 전 10,000원에 팔래요. 아휴, 됐다. 네가 직접 겪어봐야 알겠지. 자, 쿠키 하나 주렴. 네, 여기 있습니다. 두 잔에 4,000원? 쟨 수학을 못하나. 얘야, 아이스티 한 잔 주렴. 네, 여기 있습니다. 아, 시원하네. 얘야, 한 잔 더 주렴. 네. 얘야, 너 이 가격에 뭔가 이상한 걸 못 느끼니? 이상한 건 잘 모르겠고, 이러면 사람들이 원래 한 잔씩만 마시던 걸 꼭 두 잔씩 마시더라고요. 수박 하나 주세요. 수박 하나 주세요. 네. 수박 하나 주세요. 예. 아저씨, 수박 남은 거 저한테 전부 파세요. 뭐? 전부? 네, 여기 네 개 값이요. 그래. 자, 자, 그럼 수박이 여기만 파네. 수박 하나 주세요. 네. 수박 사세요. 오늘은 무조건 옆집보다 더 싸게 팔고 절대 저 녀석한테 안 팔아. 아,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? 아저씨, 제가 도와드릴까요? 아저씨, 저 수박 하나 주세요. 어? 저도요. 네, 저도요. 네. 와, 아저씨, 다 파셨네요. 그럼 이제 반띵하시죠. 야, 수익을 반으로 나눠도 14,000원이 처음값보다 2,000원이나 이득임을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지? 사람들은 종종 눈앞에 놓인 것만 보거든요.